17일 3시 터미널로 출발합니다. 버스가 신기하다. 이러니 주세요. 다리가 예쁘다. 동안두기. 보통은 인증을 하려고 도는데 인증보다는 실제로 바닷가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것으로. 일출이 멋지다. 또 마을에 왔네요. 무지개 이 조형물이 인상적인 곳. 저기는 일출. 요테오. 애월 해안도로. 여기서부터 제주 자전거 도로의 시작 같은 느낌입니다. 화이팅! 경치가 멋져요. 뭔지 모르지만 다락쉼터에 와서. 와, 펌프도 있어. 대박. 이렇게 생겼구나. 장안철 생가. 이번에는 올레길하고 자전거 도로를 같이 믹스한 라이딩이네요. 저번에 왔었는데 자전거로 갈 수 있을까? 표지에 자전거 타지 말라는 게 있다는데 나는 못 봤는데. 여러 군데 만들어 놔야 될 텐데. 일단 갔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곽지로 나오니까 좋아요. 아, 물빛이 기가 막혀. 바다가 멋지게 치네. 와, 물 색깔이 멋지다. 와, 물 사고 버거가 나왔습니다. 저거 보이는 곳에서 멋지게 생긴 버거 비주얼. 멋진 바다길. 양도에 11시 20분에 가서 1시 35분에 나오고 다 보고 싶었는데 기대되네요.
그렇습니다. 돌아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탔습니다. 꽃 멋지다. 유치 꽃들도 있고. 와, 이게 또 새로운 집네. 오, 호수 같은 게 있네. 멋있어요, 웅덩이가. 비양도 뒤쪽이 궁금하네요. 제주도에서 벌써 없었던 뒤쪽 물들을 전시해놨다. 멋진 섬이다. 아, 멋지다. 날 무대가 멋있다. 그럼 배가 왔네요. 태양열로 켜진다는 등대네요. 제주 협재 모습. 아기자기한 돌담길이 대박이야. 와, 꽃 다시면. 펑크나지 않을까요? 아까는 오른쪽으로 왔는데 이제 왼쪽으로. 맞바람에 자갈밭에 꿀잼. 멋지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갈 때는 파도가 심하다해서 앞에다 안 하고 옆에다 놔뒀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아도 바다 색깔이 너무 멋지네. 사람이 많아서 패스.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산책로라고 하네요. 돌들이 신기하다. 대정 숙소에 왔습니다. 좋지만 쉬겠습니다. 뷰가 좋습니다. 내일 갈 송악산 쪽 방향입니다.